1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히밥이 자신의 월급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5일 티캐스트 2 채널 유튜브 프로그램 이밥새끼에 공개된 토요일은 밥이 쏜다에서는 대구에서 밥친구를 찾아 나선 히밥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. 이번 방송에서 히밥은 대구에서 시민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그 식사비를 결제해줄 사람을 찾는 도전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만약 밥친구를 찾지 못한다면 혼밥을 해야 하며 그 비용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골든벨을 울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. 방송 중 히밥은 누가 저에게 밥을 사겠어요 라며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며 길거리에 나섰는데요. 대구 시민들은 히밥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밥을 사달라는 요청에는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첫 번째로 요청한 사람에게 거절당한 후 히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속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. 그 후 사귄 지 9일 된 풋풋한 커플이 히밥의 제안을 먼저 받아들였고 히밥은 이들을 대구의 유명한 대패 삼겹살 맛집으로 안내했습니다. 식사를 시작하면서 히밥은 히든카드 느낌으로 준비한 게 있다라며 160만 유튜버가 과연 얼마를 벌까 월급을 공개하겠다라는 깜짝 발언으로 밥 친구들의 관심을 끌었죠. 식사 도중 밥 친구는 히밥에게 한 달 식비는 어느 정도 드시나요?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히밥은 유튜브 콘텐츠 비용까지 포함해 약 1500만원 정도가 든다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. 해당 콘텐츠에서 주문한 메뉴는 총 53개에 달했는데요. 다소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친 후 히밥은 약속대로 자신의 월급을 공개했습니다. 제 월급은 변동이 좀 있는 편이에요. 세금을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도 있죠 라며 지난달 기준으로는 좀 많이 벌었는데 약 30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공개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.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히밥 정말 열심히 사네요. 식비도 그렇고 콘텐츠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 것 같아요. 월 3500만원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. 하지만 식비에 세금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겠어요. 월급이 많이 들쭉날쭉해도 히밥만의 성실함이 느껴지네요. 계속 응원할게요.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